아빠, 근데 어떻게 내 스타일이 하나도 없어? 엄마 스타일로 맞추지. 너, 나왜네 스타일로 맞추냐? 너무 실망이야. 진짜 웃겨. 야, 네 엄마 스타일로 맞추지, 사람아. 아, 근데 이거는 내 스타일이다. 옥동자. 아, 그냥 옥동자라면 끼었다, 내가. 진짜. 엄마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, 야, 아빠가? 엄마 여파 좋아하는 거 이거 다인 거지, 사람아. 랄랄랄랄. 여보, 나 스타일이 어때, 오늘? 괜찮아? 우리가 사준 오늘 5천원 거잖아. 예출료 묘고 안 돼? 그러네. 오늘 그래 스타일이 조금 그래도 그래, 나네. 골프공도, 예, 오베가 골프공도, 예, 이래 가져왔네. 아, 근데 실망이야, 아빠. 어떻게 다내 스타일이 하나도 없냐. 이제 좀 나라. 알때좀된거 같은데. 아니. 나는 맨날 아빠 스타일 맞춰서 비비빅이랑 누가 봐 겁나 사는데. 아니, 이건 네 스타일은 모르지. 야, 네 엄마, 아빠 스타일은 네가 맞춰야지, 가시네야. 요즘 맨 나만 설거지시키고 아빠만 설거지시키고 해서 드디어 나도 아빠의 이 반항이 시작됐습니다. 오늘 설거지를 하는데 이 밥그릇이 이렇게 성성하게 생긴 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, 여러분? 제가 깼어요. 짠, 짠, 허망하죠?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깨?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? 그러게. 아빠의 반응이 시작됐습니다. 이렇게 4등분으로 조각을 냈습니다. 야, 어떻게 너 이렇게 깰수 있냐? 엄마의 헛소리가 들립니다. 근데 조립도 잘해요, 조립도. 조립도 이렇게 했다가 이게 좀 들어봐봐. 이게 어떻게 깨졌냐면은 헐 때려. 통풍질 하다 보니까 손 조심해. 이거 먼저 씻어가지고 이거 놔뒀어. 그다음에 이거 씻을 때 이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퐁 들어간 아, 거야. 그래서 저렇게 깨졌구나. 그래서 이 안에만 이렇게 깨진 거야. 기술이야. 근데 아빠의 반항이 시작됐습니다, 여러분. 기술이래.